다음에 에그 후라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와. 에그는 왜 에그 후라이인지 알죠? 네. 쏙 박혔기 때문에. 그렇죠. 에그. 계란 후라이. 아, 계란 후라이 모양이라고? 이런 경우에 같이 동반자들이 안 보는 경우에는 쓱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좀 올라오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들어갔잖아요. 네. 에그 후라이죠? 후라이? 예, 후라이. 그냥 치는 것보다도 네. 에그 후라이는 네, 써니사이드 업. 소금 살짝 뿌리지 마세요. 아, 소금을 뿌리고 소금 뿌리지고 아까는 생긴 대로 잡았잖아요. 네. 네. 이거 생긴 대로 잡지 말고 생긴 걸 좀 털어주면 됩니다. 각을 세워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찍으면 돼, 그냥 공기를. 찍을 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쭉 올라갔을 때 네. 마누라 얼굴을 떠올려. 그럼 확 찍어버린다. 아까는 그렇죠. 마누라가 잔소리했던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여봐요. 올라가서 내려와서 여봐요. 그냥 찍는다? 지금 저 주부 골퍼 이 아주머니들이 상당히 많이 보는데 마누라 생각 아주머니 생각하면 찍어 이거 안 찍어. 아 남편 생각하고 찍는 거지 아줌마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계세요. 남편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치, 그치. 어? 밖에서 그렇지. 전화도 안 하고 그 남편 얘 인간아! 그렇죠, 그게 나. 그럼 무조건 나가게 됐다. 아까는 애인처럼 마누라. 그래. 네가 잘 사나 내가 잘 사나 안 보였어. 에이, 확 찍는다 너. 찍으라. 오, 찍으라. 오, 야 진짜 나가. 지금 지금 한 번에 쳐. 한 번에 다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 저것 이런 생각할 것도 없어. 네. 될 대로 해라! 찍어라! 와, 대단하다, 진짜. 네? 될 대로 해라. 결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답법이래. 내 이론을 네. 시범이 받쳐주잖아. 오, 진짜 그래요. 시장님, 저희 네. 진짜 한 번밖에 시범을 안 보여드리거든요. 야, 이게 안 됐으면. 안 되면 개망신이지. 개망신이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허가들은 이런 시범 보일 때 가슴이 엄청 두근 거려요. 엄청날까봐. 그래서 이 시범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난 늙는다.